백신을 맞겠다는 사람 말고요.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유를 좀 들어봐야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하게 나눠야 설득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왜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파 감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돌파 감염,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바이러스를 막아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파 감염 사례들이 지금 언론에 마치 백신이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는 사례로 지금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백신이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라는 사례로 저는 돌파 감염 사례가 재해석이 되어가지고 보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7일 날 캘리포니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이 코로나19 돌파 감염자와 백신 미접종자를 비교한 이제 표가 있는데요. 제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원 환자가 이제 175명이었어요. 입원 환자가 175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돌파 감염자가 15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미접종자는 16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입원한 환자 175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예. 그중에서 대부분은 미접종자인 160명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들이 지금 입원 환자들인데 그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미접종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신을 예.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고요. 그리고 백신을 접종한 분들 중에서도 운이 나빠서 네. 이제 운이 나빠서 15명이 돌파 감염 사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으로 따지면 이제 돌파 감염 사례로 되었습니다. 그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입원하신 분들 중에서 상태가 더 나빠지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로 실려가는 분들이 이제 175명 가운데 82명이었다는 겁니다. 예. 82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돌파 감염자는 4명밖에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백신 미접종자 160명 중에서는 78명이 중환자실로 실려갔다라는 네네.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중환자실 환자 중에서 이제 인공호흡기 환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상태가 더 나빠져가지고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인공호흡기 환자 20명 중에서는 돌파 감염자가 1명이었고 미접종자가 19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은 코로나19에 설사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의 감염자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 입원한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중환자실로 가고요. 그리고 또 중환자실에서도 버티지 못해가지고 인공호흡기까지도 차는 경우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캘리포니아주 병원의 자료뿐만 아니라 루이지애나주 종합병원의 자료도 있군요. 이건 어떤 자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루이지애나주의 한 종합병원에 이제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6명의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1년 올해 2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6명의 통계입니다. 자, 그런데 자, 눈에 띄게 이제 다르죠. 파란색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백신을 접종했다가 감염된 사례들입니다. 이른바 돌파 감염된 사례인데요. 신규 확진자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눈에 띄게 많죠. 한 6배 정도. 6배 정도 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돌파 감염자 56명 중에서는 입원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나 혹은 드뭅니다. 사망자는 아예 없고요. 네네. 입원 환자는 3명밖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310명 중에서는 그중에 한 10% 정도인 27명이 입원을 했고요. 예. 거기에서 5명 사망자까지 나왔던 사례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일단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굉장히 적고 일단 기본적으로 적고 설사 돌파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혹은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중환자실로 가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인공호흡기를 차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극히 적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미 CDC에서 나온 자료가 또 있는데요. 제가 이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 CDC 그러니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미국에서 신규 감염자의 95%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은 아주 낮다는 거죠. 감염에서도. 또 하나는 접종 완료자. 그러니까 뭐 한 번 또는 두 번 완전히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망인 경우에 사망. 접종을 완료했는데 돌파 감염에 의해서 사망이 되는 경우에는요. 1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10만 명 중에 한 명. 거기에다가 2번인 경우에는 10만 명 중에 5명. 그러니까 1번인 경우에도 10만 명 중에 5명이니까 낮지만 사망은 더 낮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료 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1차 백신 접종이 2,300만 명 정도 되었고요. 2차까지 완전히 완료하신 분들이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종 횟수로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3,000만 명, 3,300만 명 회분 정도가 접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돌파 감염, 백신 접종을 온전히 했는데 돌파 감염자로 인해서 사망되신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두 분? 두 분인데 한 분은 화이자를 맞으셨고 한 분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온전한 접종을 다 마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화이자 접종을 하신 희생자는 80대시고요. 아스트라제네카를 온전히 접종하셨는데 사망하신 분은 90대세요. 90대.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약에서처럼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접종을 하신 분만 하더라도 천만 명이 넘는데 두 분이 사망하셨는데 그것도 고령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면역이 낮은 분이 희생이 되었지 그 이외에는 우리나라에 희생자가 없다고 하는 점 예. 그런 점에서 돌파 감염으로 위험을 부추길 게 아니라 돌파 감염은 오히려 생길 수 있는 현상이지만 돌파 감염의 뒷면, 즉 백신 접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보호를 받고 있나 이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오히려 일부 언론은 거꾸로 돌파 감염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우려스럽다. 그 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현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도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현장의 의료진들이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거 진짜 감기네? 이런 느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면역력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기에 걸려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물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감기라고 했을 때 체감이 되는 게 있잖아요. 한 뭐 2, 3일 정도 몸 무겁고 그다음에 아주 약한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하지만은 금방 자기가 자기 몸에 힘으로 떨쳐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코로나19에 설사 아주 드물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현장의 의료진들이 보기에는 이거 진짜 감기네 라는 느낌에 거의 증상이 없거나 혹은 경증을 앓고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돌파 감염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라는 거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면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실험해 보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방역 대책을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냐면 백신을 접종한 분들만 4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지금 고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4인 혹은 4인 이상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감염의 가능성도 거의 낮고 설사 아주 드물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감기처럼 의료계에 부담을 전혀 안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런 식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70% 이상이 한 번이나 혹은 두 번 이상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다면 그래서 조심스럽게 위드 코로나 혹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를 한다면 이런 식의 인센티브가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이유를 좀 들어서 그분들을 좀 설득시키고자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중에 저희가 오늘 다룬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파 감염과 관련한 부분. 돌파 감염,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이 된 걸 보면 백신이 바이러스를 막아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명백하게 가짜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백신이라는 것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이고 100% 보호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확률적으로도.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돌파 감염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돌파 감염이 나온다 하더라도 경증으로 앓고 지나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원래 그것이 예. 백신의 기본 기능입니다. 백신의 기본 기능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 침투 자체를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효과가 워낙 뛰어날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중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세포를 접촉하기 전에 무력화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막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백신의 근본적인 기능은 우리를 위중증, 사망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정 비율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항생제를 먹어도 어떤 분은 빨리 듣고 어떤 분은 좀 천천히 듣는 분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효과가 없는 분이 있는 거잖아요. 약도 이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백신도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빠지는 것을 막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원래 본 기능인 백신의 효과, 우리를 위중증 사망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원래 백신이 갖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긴급 승인이 난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효과는 충분하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승인 나서 쓰이고 있는 현재 백신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못다 나눈 얘기는 내일 다시 꼼꼼하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